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 중대성 여부에 대한 판단 이 청구 판결문이 있습니다.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대의민주주의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했다. 최 씨는 국정개입 사실을 국민에게 철저히 숨겼고 관련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했다. 국회나 언론의 견제 감시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다. 피청구인이 보여준 일련의 언행에서는 헌법소 의지가 드러내지 않는다.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으면서도 정작 검찰과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했다.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소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한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피청구인과 여러 최 씨를 적용하면 최 씨를 김건희 여사에 피청구인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적용해도 지금 이런 국정농단과 지휘와 권한을 남용한 의혹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과 관련된 개인의 가족과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거부권은 특검을 거부한 것이자 본인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특검 조사에 대한 조사에 대해서 전혀 응하지 않은 대통령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오전에도 언급된 부분인데 대통령의 제2 요구권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고 헌법에는 그 제2 요구권의 행사에 대한 특별한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죠. 다만 다수 의견처럼 제2 요구권의 행사에도 내재적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 다수 의견으로 속하고 그 다수 의견에서 표현되는 기본권 그 내재적 한계가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네. 그러면 짧게 말씀 질문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국정 운영권이나 국정 개입이 가능합니까? 권한이 있습니까? 권한은 없습니다.